네, 두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자, 1교시 때 마지막에 뭐라고 설명을 끝냈을까요? 네, 민법의 공부 과정은 출생부터 어디까지? 사망까지. 우리는 결국 무슨 관계하고요? 재산 관계와 무슨 관계? 가족 관계 때문에 고민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 과정을 규율하는 법이 발음보다 민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민법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민법. 그러면 이 민법은 법전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민법의 기초가 되는 것은 뭐다? 민법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 여기 법전이 있단 말이에요. 뭐가 있다고요? 민법전이 있습니다. 그럼 민법전은 들어가면 이 순서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순서 따라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법은 가니까 이 편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편. 편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손가락 다섯 개를 이렇게나 그려볼게요. 몇 개? 손가락 다섯 개를 그릴게요. 그럼 손가락 몇개 있어요? 다섯 개. 이거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요거 약지 새끼. 근데 이 손가락마다마다도 뭐가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전부 다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뭐가 붙어 있다고요? 그럼 이름이 원래 그 이름이었습니까? 뭐그 사람들이 이미지로 갖다 뭐한 거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각자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왜그 이름이 그 이름이야? 아니, 내 이름을 누군가가 출생신고할 때 이름을 장명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여태까지 그 이름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이름 살다가 이거 하는 것마다 이 자리 일이 안 돼. 그러니까 누가 와서 지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야, 이름이 안 좋아서 그렇대. 그럼 또 마음이 또 혹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야, 요번 기회 이름 한번 바꿔볼까 해가지고 뭐예요? 이름을 고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도 이름 고치니까 또 그때부터 일이 잘 되면 뭐야? 오, 이거 진짜 그렇다 생각할 것이고, 이름 고치나 안 고치나? 똑같으면 뭐야, 이것도. 이렇게, 이럴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름이 다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법전이라는 것은 일정한 체계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막 해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법전은, 여기 제가 민법전은 제일 큰 제목이 뭐냐면 편이야, 편. 편장절관 이렇게 됩니다. 해보자. 시작. 편장절관. 순서가 어떻게 된다? 편으로 가고, 그 다음 뭐예요? 장으로 가고, 그 다음 뭐예요? 절로 가고, 뭐 한다? 관으로 간다. 이렇게 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1번이고, 이거 가로 1번이고, 동그라미 1번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아니, 책 순서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순서를 갖다가 법전에서는 이렇게 안 쓰고 뭐라고 한다? 편장절관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법전에서는. 그럼 손가락 다섯 개를 폈죠? 그러면 이 잔정, 이거는 일단 생각하지 말고, 뭐부터 보자, 우리는? 편부터 보자, 그 얘기예요. 그럼 손가락 다섯 개 그랬으면은 민법전은 총몇 편일까요? 눈치가 빨라야죠? 민법전은 몇 편? 다섯 편으로 이루어졌다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요거 엄지가 뭐몇 편일 것이고, 1편 이건 뭐고, 그러면 2편이고 이건 몇 편이고, 3편이고 이건 몇 편이다, 4편이고 이건 몇 편이다, 5편이다 이렇게 연습하면 되죠. 그러면 1편이 엄지편, 2편이 검지편,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또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름이 이렇게. 그 이름은 누가 지었다? 만든 사람들이 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이름을 우리는 뭐 하려고? 기억하려고 뭐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1편, 2편, 3편, 4편, 5편 돼 있다. 그 얘기야. 그래서 1편이 뭔가 가서 봤더니 제목이 총칙이라고 돼 있다. 뭐 됐다? 내가 먼저 일부러 안 씁니다. 1편은 뭐다? 총칙이라고 돼 있어요. 총칙, 총칙. 자, 총칙이란 말을 쓰고 2편은 물권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무슨 권? 물권.
3편은 채권이란 말을 쓰더라. 무슨 권? 채권. 4편은 친족이란 말을 쓰더라. 친족. 친족. 5편은 상속이란 말을 쓰더라. 그 뭐야? 총칙 있고 물건 있고 채권, 친족, 상속이죠. 그럼 책을 보고서 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들은 공부를 머리로 하고 싶은데 머리가 따라준다 안 따라주나? 잘 안 따라줘. 자, 여러분들 이 지금 학원에서 지금 이제 옆에 학원 이렇게 옆에 보면 뭐예요? 어? 공부들 많이 하죠. 뭐 공부들 하고 있어요? 뭐 공무원이라든지 또는 뭐야 경찰 이 공부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이제 졸업해 가지고 그래도 아직도 뭐야 공부하는 그런 머리예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 머리가 아니잖아요. 공부학원 담산 지가 벌써 뭐야 오랜 세월 걸렸고 전부 다 생활 머리입니다. 어떻게 애들을 케어할 것인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공부하는 게 아니고 뭐야 생활에 집중돼 있어요. 공부 머리가 아니고 무슨 머리예요? 생활 머리니까 머리가 잘 안 이게 잘 안 돼. 그러니까 할 수 없어. 여러분들은 몸으로 공부해야 돼요. 어떻게 해? 그래서 머리로 공부하지 말고 뭐라 한다? 몸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책을 펴고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을 거란 얘기야. 그러면 책을 보지 않고도 몸으로 공부하는 방법은 내 몸을 가지고 공부한다. 그래서 손가락 다섯 개를 펴는 거예요. 출생에서 사망까지 우리 민법은 몇 편으로? 다섯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1편이 뭐다? 총칙. 2편 물건. 3편 채권. 4편 친족. 5편 상속. 다섯 편으로 되어 있다. 그러게 이렇게. 다섯 편. 근데 이 다섯 개로 나눠진 것을 갖다가 학자들이 민법을 공부하는 이 민법 학자들이 이것을 갖다가 나눈단 말이야.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뭐 한다? 이렇게 묶어서 분류를 해. 그래서 어떻게 분류하는가 봤더니 이렇게 분류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손가락 두 개가 붙어요. 몇 개가 붙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붙여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다섯 개였었죠.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 편을 알겠어요. 자, 해보세요. 짜잔. 해보세요. 안 되는 분도 있네. 안 되면 손 잡으세요. 이렇게. 그럼 엄지죠. 그럼 엄지가 몇 편이었어요? 1편이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2편이었고 몇 편? 3편 묶었어요. 요거는 4편이고 몇 편? 5편인데 요 2편, 3편을 묶어서 학자들이 예쁘게 이름을 하나 지었어. 예쁘게 이름을. 2편, 3편을 묶어서 학자들이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이렇게. 무슨 법이라고? 재산법. 친족 상속을 묶어서 이렇게 이름을 예쁘게 졌어요. 오, 그러면 아까 1교시 시간에 민법의 로드맵은 뭐다? 출생에서 사망까지 위에 있는 거 두 가지 무슨 관계였었다? 재산 관계와 밑에 거 가족 관계 얘기였다라고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어, 그러면 재산 관계는 여기 2편하고 몇 편? 3편 묶어서 무슨 법이다? 재산법이라고 얘기한다. 4편, 5편은 뭐다? 가족법이라 한다. 1편은 뭐다? 총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손가락이 이렇게 되겠네? 엄지가 뭐다? 총칙. 이게 뭐다? 재산법. 이게 뭐다? 가족법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민법의 로드맵을 계속 저는 밑으로 내려가는 거 이렇게. 그럼 뭐는 안 까먹어요? 재산관계하고 가족관계 얘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민법은 뭐다? 다섯 편으로 있었는데 나누니까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총칙, 재산하고 뭐다? 가족법. 자, 이게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는 분도 있어. 잘 되네, 여기는. 그죠? 자,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미래의 중개업자,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면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가 도대체 어디냐는 얘기죠. 무슨 범위? 그 미래 중개업자 여러분은 가족관계를 중개하는 거예요? 재산법을 중개하는 겁니까? 그렇죠. 뭔 중개하지 않는다? 아, 남녀 혼인하는데 거기 가서 중매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는 시험 범위가 아닐 것이다. 가족법은 시험 범위가 아닐 것이다. 그러면 이게 시험 범위가 아니죠. 그럼 이게 잘 안 되는 분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손을 이렇게 접으세요. 이렇게 되네. 이게 무슨 총 모양이네. 무슨 모양? 그러니까 맨 꼭대기가 총이야, 총. 총, 총 모양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뭐다? 시험 범위는 제가 이걸 분류를 하면 이렇게 엄지가 있고 이렇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렇게 접은 거예요. 그럼 이게 몇 편이고요? 이거 했잖아요. 이거 1편이고 이게 몇 편이고 2편이고 이거 몇 편이고 3편이고 이게 몇 편이다? 4편이고 이거 몇 편이다? 5편이다. 그럼 1편은 그대로 뭐야? 그대로 뭐야? 총칙이죠. 이건 총아, 총, 총, 총. 2편, 3편은 뭐예요, 이거? 이거 재산법 아니에요, 재산법. 그죠? 이거 무슨 법? 가족법 아닙니까? 그러면 총칙과 재산법하고 가족법이 있으면 어디는 시험법이다. 총칙과 재산법은 시험법인데 무슨 법은? 가족법은 시험범위가 아니다. 그러면 이게 민법의 3단계야. 여기 손가락 있잖아요, 여기. 예? 네? 해볼까요? 여기 먼저 다섯 개 피고. 정리. 화. 마지막 정리. 빵. 해볼까요? 한번. 하나, 둘, 빵.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엄지가 뭐예요? 알잖아, 벌써. 총 모양이니까 뭐다. 총치. 펴진 게 뭐다. 재산법. 접힌 게 뭐다. 그럼 이거 왜 접었어요? 시험범위가 아니니까 굳이 접을 필요 없잖아요. 그럼, 아, 우리 민법전은 총 몇 편인데, 다섯 편 돼 있는데,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총 모양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집에 가셔가지고, 이러고 가요, 이러고. 이게 총칙이고 이게 처음에는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도 자꾸 이렇게 생각하려고 뭐였더라, 제목이 뭐였더라를 기억하면 결국은 그 제목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제목을. 그러면 여기까지 좋아. 여기까지 좋은데 이 재산하고 가족은 알겠는데요. 대충 대충 이해 가잖아요. 아까 재산관 뭐 있었어요? 아까 재산관계가 아까 아니 먼저. 새 들어 살다가 내 집 마련한 거니까 새 들어 살다가 내 집 마련하죠. 그걸 법률 용어로 하면 뭐예요? 임대차 했다가 매매한다. 일반 사람들은 새 들어 살다가 나중에 내 집을 마련한다 그러잖아요. 그 이제 법률 용어로 하면 뭐하다? 임대차 해서 뭐한다? 매매했다. 그게 무슨 관계? 재산법 관계고요. 그 다음에 혼인해서 자식 낳고 살다가 나중에 뭐야? 유언하고 가면 되잖아요. 그럼 혼인하고 유언은 뭐다? 가족관계. 결국 그 로드맵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재산은 뭔지 알겠고 가족도 알겠는데 도대체 총칙이 뭐냔 말이에요. 총칙이 이게 수상한 거예요. 이게 총칙이. 그 총칙이 뭔가를 갖다가 알려면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써본다면 이런 말을 써본다면 AX, BX, CX, DX는 Y다. 이게 산수야 수학이에요? 산수야 수학이에요? 산수는 덧셈, 뺄셈, 골셈이고 이거는 뭐예요? 수학, 수학. 똑같아. 똑같은 얘기인데. 그러면 이 Y를 갖다가 민법 전이다라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Y를 뭐라 한다면 민법 전이라 한다면은
공통적인 것이 뭐예요? X가 공통적이잖아요, X가. 그럼 X 가로 열고 뭐다? A 플러스 뭐다? B 플러스 C 플러스 D는 뭐다? Y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나왔네요. 아, 그러면 X를 몇 편이라 한다면? 1편이라 한다면 A가 뭐고 2편 되고 B가 3편이 될 것이고 C가 몇 편 될 것이고 4편, D가 몇 편 될 것이다? 5편 될 것이다? 이렇게 가정할 수 있겠죠? 오, 그러면 뭐는? 총칙은 뭐하고도 연관이 있고요. A, 2편 물건도 연관 있고 C, 3편 채권도 연관 있고 C, 친족과도 연관 있고 5편 상속과도 연관이 있죠. 그러면 A, B, C, D의 공통적인 것을 앞으로 내밀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총칙 공부할 때는 무슨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총칙 공부할 때는 무슨 얘기도 나오고요. A가 뭐예요? 물건 이야기도 나오고 채권 이야기도 나오고 친족도 나오고 뭐도 상속도 나온다 그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아이고, 그러면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디겠다. 1편 총칙이 뭐 할 것이다. 저는 여기를 왔다 갔다 해봤으니까 아는데 여러분들 오늘 처음 오셨잖아요. A, B를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제일 힘들 거다. 여기가 매우 뭐다? 매우 어렵다. 그렇다고 A, B가 쉽다는 얘기는 아니죠. 다 어려운데, 예?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디다? 처음 볼 때 여기 제일 어려운 데예요. 그럼 여기가 만약에 제일 어렵다, 여기가 상으로 어렵다 그러면 상대는 뭐예요? 상, 중, 하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은 어려우면 여기가 조금 뭐야? 중간 정도 가고 여기는 뭐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어디가 그나마 좀 쉽다. 여기가 뭐예요? 여기 3편이. 채권이 좀 그나마 좀 쉽고 여기가 좀 약간 어렵고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음식으로 하면 뭐예요? 음식으로 하면 여기가 제일 뭐야? 제일 맛이 제일 맛있고 이건 맛이 약간 중간 정도고 여기는 맛대가리 없는데 뭐 없는데? 맛이 없어 여기가. 아니, 음식으로 비교하면 음식이 총칙 있고 물건 있고 채권 있으면 제일 그래도 맛있는 데가 어디다? 채권이 제일 맛있고 그다음에 물건 있고 그다음 뭐예요? 총칙 제일 맛대가리가 없어. 그럼 여러분들 먹을 때 그래도 일단 뭐가 있어야지 먹는 거예요. 맛있는 걸 먼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맛대가리는 없는데 맛이 있다고 해서 이게 항상 건강에 좋은 건 아니죠. 아니 입에 맛이 좋다고 해서 건강에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맛이 없다고 해서 맛이 없는데 대신 이건 건강에 뭐요? 좋아. 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음식 먹을 때 편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일단 살면서 어느 것부터 먼저 먹어보려고 해온다. 맛있는 것부터 먹어보고 맛없는 건 제일 한번 나중에. 그죠? 자, 뷔페 갔어. 어디 갔어요? 뷔페 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어떻게 먹어야 돼? 거기 정해진 순서, 거기 있는 순서를 하나씩 먹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가서 일단 내가 뭐 한 것부터? 내가 원하는 거. 근데 맛있는 건 사람마다 달라요. 어쨌든 자기가 뭐예요? 맛있는 것부터 먼저 뭐하고 먹는 게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맛없는 건 가끔 뭐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가끔 취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뭐부터? 그러면
책 순서는 몇 편, 몇 편, 몇 편대로 나오겠습니까? 지금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책 순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당연히 순서 따라 몇 편 하고요. 1편이 끝나면 그 다음 몇 편이 있고요. 2편 있고 그 다음 몇 편이 있는 거예요. 여기 4편, 5편은 제가 안 갔잖아요, 지금. 근데 4편, 5편은 어디서 공부할 때 가끔 나올 것이다. 총칙 얘기할 때 무슨 얘기 나올 수 있다. 친족 용어도 나오고 상속 용어도 나오기 때문에 총칙일 때는 물권, 채권, 친족, 상속, 법률 용어가 막 마구마구마구 쏟아져요. 용어가 마구마구 쏟아지니까 이 용어를 전부 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그럴 필요가 없거든. 수많은 용어 중에서 우리 시험과 뭐예요? 관련된 용어만 익히면 되는데 혼자 공부하는 사람들은 책에 다 써 있으니까 다 중요한 줄 알고 그 용어를 다 익히려다가 어떻게 한다? 시간 다 가고 흥미를 잃어. 뭐가 없어요? 맛이. 여러분 맛없는 걸 계속 먹으면요 재미가 없잖아요. 아니 여러분들 설탕이 많이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든 일단 뭐가 있어야 돼. 벌써 침이 나오네서 지금. 맛있어야지 뭘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 입은 좋지만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까 가끔 가도 우리가 또 뭐든 먹어야 돼요. 맛없는 것도 먹어서. 근데 맛없는 건 뭐예요? 아니 맛없는 걸 어떻게 먹으냐면요. 꼭꼭 씹어서 계속 음미를 해야지 나중에 그 무미건조하지만 거기서 뭔가 맛이 나와요. 여러분들 커피 처음 먹었을 때는 아메리카노 써. 그 처음에는 맨날 뭐 먹다가 믹스 커피 봉다리 커피 먹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이 아메리카노 먹으면 굉장히 뭐야 써. 그래서 처음에 뭐 이런 걸 먹어. 근데 자꾸 먹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쓰지만 거기에 뭐 탄맛이라고 그러지 뭔가 그 맛이 뭐 계속 느껴져. 그래서 어느 날 그것을 커피도 종류가 다 다양하죠. 그 자기가 원하는 그 맛을 찾아서 먹게 돼 있어요. 그것도 자꾸 먹다 보니까 뭐야? 음미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음미할 때가 어디다? 막 씹어 먹을 수가 없어. 총칙은 잘근잘근 뭐 한다? 씹어 먹는 맛이 있는 곳이야. 근데 잘근잘근 씹어 먹지 않고서 그냥 꿀떡꿀떡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안 먹을 수는 없어. 근데 맨 앞에 있으니까. 그럼 책은 1편, 2편, 3편이니까 여러분들은 1편, 2편, 3편대로 해주는 걸 원하잖아요. 근데 비밀은 뭐예요? 이건 시험법이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일단 맛있는 것부터 먹어보는 거야. 그래서 몇 편? 3편 먹고 그다음 몇 편 먹고 2편 먹고 1편 먹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꼭 여기부터 나가야지 직성에 풀리는 수험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국의 수험생들은 전부 다 이렇게 1편, 2편, 3편 그냥 왔다 갔다 그냥 갇히는 거야. 그러면 좀 공부를 재밌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 3편, 제목이 뭐였더라? 채권 공부했다가 몇 편 했다가 2편 했다가 몇 편, 1편 이렇게 나가면 굉장히 뭐야? 재미가 있을 거예요. 근데 기본서를 들고 있는데 이렇게 나가기는 좀 곤란해. 기본서가 있으면 어떻게 나가 천사? 1편, 2편, 3편 순서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11월, 12월 과정에서는 제가 3편에서 어떤 것을 먹어야지 맛이 나는지, 네? 2편에서 어떤 것을 먹어야지 맛이 나는지, 1편에서는 어느 것을 먹어야 되는지를 한번 포인트를 잡아서 머릿속에 모여놓고 기억해놓으면 계속 요거 가지고 얘기할 거야. 그래서 뭐야? 3편, 2편, 1편. 책은 어지만. 책 순서는 1, 2, 3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한다? 역으로. 3편, 2편, 몇 편? 1편. 요런 방식을 가지고 얘기할 것이다. 그런 얘기야. 그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디다? 총칙. 그럼 총칙 대충 이해가 됐어요? 네, 그러면 요 3단계까지 일단 연습하셔야 되겠죠? 자, 민법전은 몇 편?
다섯 개가 있다. 정리하면 이렇게 돼 있다. 마지막은 총 쏜다. 이게 총 아니야, 총. 이거 엄지가 뭐다? 펴진 게 뭐다? 재산법. 접힌 게 뭐다? 가족법. 자, 요 얘기가 이제 책을 보면 나오겠죠. 그래서 181페이지, 몇 페이지요? 자, 메뉴의 제목이 민법의 무슨 잡기예요? 흐름 잡기죠. 그럼 그게 어디까지가 돼 있냐면 페이지가 몇 페이지 돼요? 187페이지까지가 돼 있어요. 몇 페이지요? 네, 요 부분은 지금 읽을 생각 하지 마세요. 요거는 나중에 이제 제가 한 바퀴 돌고 나서 요걸 다시 한번 딱 보면 아, 그렇지, 그렇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큰 흐름만 볼게요. 자, 182페이지 피세요. 자, 182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민법 전 있어요? 네? 편 보세요. 다른 거 없어요. 자, 민법 전. 자, 맨 우측이 편에서 몇 편? 다섯 편이 있었죠? 자, 이게 정리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네. 그죠? 그게 어디 있어요? 왼쪽 있잖아요. 네? 총칙은 전체를 다루는 부분. 그 다음에 재산관계 다루는 무슨 법? 재산법. 친족상속이 뭐다? 가족법. 그럼 아까 민법의 로드맵이 뭐예요? 출생부터 어디까지? 사망까지 무슨 관계와 재산관계와 가족관계 다룬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재산 관련된 법이 무슨 법, 무슨 법? 물권법, 채권법이고 가족관계가 뭐다? 친족상속이다. 되죠? 그 다음에 이 전체를 맨 앞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것이 뭐다? 그럼 이거네요. 이거죠? 그럼 아까 여러분들 이 표 기억납니까? 제가 출생에서 어디까지? 그럼 아까 이렇게 했잖아. 아까 출생에서 어디까지? 사망까지 했을 때. 그죠? 이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위에는 뭐고? 아까 여기 했잖아요. 무슨 대체 했었고, 임대체 했었고, 매매 했었다고요. 밑에는 뭐 했었고, 혼인 했었고, 이혼 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무슨 관계고? 재산 관계고, 밑에 건? 가족 관계죠. 그러면 이 전체 이 얘기가 뭐다? 총칙. 이게 민법의 로드맵이라는 얘기예요. 왜 그건 뭐다? 이거는 재산 관계하고 밑에 건 뭐야? 가족 관계. 됐죠? 그러면 각 편마다 또 의미가 있겠지. 그죠?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자, 그럼 거기 보시면 이제 183페이지 보시면은 민법 전 내용 나와요. 자, 민법 전중 제1편 뭐라고 돼 있어요? 총칙 있죠? 자, 총칙만 동그라미 하세요. 그거 뭐 오늘 보고서 끝내는 거 아니거든요. 거기 있는 건 1년 내내 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 표를. 오늘 이해되는 게 아니다. 뭐라고요? 시간이 지나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겨보세요. 다음 185페이지 가봅시다. 민법 전중 제2편 뭐 있어요? 물권. 자, 다시 앞으로 갑시다. 183페이지. 자, 183페이지 1편 총칙 있죠? 그럼 거기 권리는 누가 갖는가, 권리의 대상은 무엇인가, 권리 객체에서 부동산하고 동산이 있을 거예요. 하셨어요? 부동산, 동산 있습니까? 맨 우측 가면 자연인, 법인 있고 그 밑에 뭐 있어요? 부동산, 동산, 주물, 종물, 원물, 과실 있죠? 자, 부동산, 동산만 딱 색깔 칠하세요. 부동산, 동산만 색깔 칠하세요. 자, 부동산, 동산이 몇 편에 있습니까? 그것만 기억하세요. 1편 어디 있다? 총칙에 있습니다. 부동산, 동산이란 말은 어디 있다? 1편 총칙에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넘기세요. 185페이지. 2편 물권 있죠? 물권 동그라미 하세요. 물권 동그라미. 하셨습니까? 그럼 물권에서는 권자, 권. 그죠? 권리에 권리. 그럼 거기 보시면은 총칙 있고 각칙 있죠? 각칙에 보면 1번 있고 2번 있고 3, 4, 5, 6, 7, 8이 있죠. 자, 소유권만 딱 색깔 칠하세요. 무슨 권? 소유권. 소유권을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소유권. 우리말로 하면 내 거.
무슨 거? 내 거. 내 거. 그러면 아까 부동산 동산은 몇 편에 있었죠? 1편 총칙에 부동산 동산이 있었죠. 그럼 2편 물권에서 소유권이 키워드야. 그러면 무슨 소유권도 있고 1편 총칙에 2편 물권 소유권이 있고 동산 소유권이 있죠. 부동산 무슨 권하고 소유권하고 동산 무슨 권? 소유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 부동산, 총칙의 부동산 이건 내 거, 소유권 내 거라고 영역 표시를 해야 안 해요? 해요. 표시하죠? 네. 여러분들 살면서 자기 영역 표시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국가도 영역을 표시해야 안 해요? 그 국가 영토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여러분들 심지어 아프리카 가도 아프리카 그 뭡니까? 들판에도 사자가 살면 자기 사자 영역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표시합니까? 수사자가 돌아다니면서 자기 분비물을 뿌려가면서 자기 냄새로 뭡니까? 자기 영역을 표시합니다. 그럼 다른 수사자가 들어올 때는 그 냄새를 맡아보고서 뭐야? 여기 무슨 영역이구나. 그래서 다른 잘못 영역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싸움 나가지고 죽거나 쫓겨나 둘 중 하나예요. 그럼 여러분 부동산 영역을 어떻게 표시합니까? 아니 저 지금 자 저기 저 지금 저 춘실이가 저기 저 평창에 토지가 많다면서요. 그 평창 토지를 어떻게 표시해 놓고 왔어요? 말뚝 박아 놓고 왔어요? 뭐라고요? 등기 했잖아요. 부동산은 그럼 어떻게 영역을 표시하는 거예요? 등기부에다가 내 이름을 뭐 해놓으면? 올려놓으면 그 부동산 누구 거다? 내 거다. 부동산 그러면 1편 총칙에 뭐가 있다? 부동산 2편 물권의 소유권 어떻게 표시해요? 등기를 가지고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산은 몇 편에 있었을까? 어차피 부동산 옆에 있었겠죠. 그러면 1편 총칙의 뭐는? 동산. 2편 물권의 무슨 권? 소유권은 어떻게 표시해요? 네? 동산을 등기를 한다고요? 아니, 동산은, 여러분들 지금 뭡니까? 책 누구 거예요? 제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등기요, 그게요? 등기 안 해도 되고요. 등기 안 하고 갖고 있는 거죠. 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점이란 말을 한 적이 없어. 점이라 한다는 얘기는 과거가 있다는 얘기.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현재 뭐 하고 있는 거? 갖고 있는 거. 그걸 소지한다. 소지. 신발 갖고 있어. 또 여자분들은 동산 돈 많이 벌면. 어떤 동산을 갖고 다니려고 그래요? 빼. 가방. 그 가방을 들므로써 뭐야? 기분 좋잖아요. 그럼 가방은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동산. 동산이에요. 그죠? 그러면 동산을 어떻게 알리냔 말이야. 이게 내 거다라는 걸. 들고 있으면 되잖아. 그죠? 뭐 갖고 있다? 들고 있다. 소지하고 있다. 그걸 이제 법률 용어로 점유라는 말 써주는 거야. 뭐라고요? 점유. 그러면 거기 소유권 위에 1번 있을 거예요. 점유권. 점유권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좀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럼 다시 해봅시다. 부동산은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린다? 등기를 가지고 알리고 동산은 소지한다. 소지한다. 그걸 뭐냐면 점유한다. 뭐 한다? 쓰지 마세요. 쓰지 마, 쓰지 마. 쓰지 않는 게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세요. 써가지고요. 벌써 6년째 쓰는 사람이 있거든. 생각을 하면서 써야 돼.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 근데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맨날 뭐만 했어요? 쓰기만 했어요. 암기만 했어요. 아니 좀 재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미가.
공부를 재밌게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공부는 재미없는 거 이렇게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공부가 재밌다고 하는 사람은 몇 사람 없어. 보통 공부 재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인가 TV 보니까 무슨 가끔 봤는데 드라마예요. 드라마인데 역도 얘기, 역도 얘기인데 그 역도 선생님 또 뭐라 하면 그 들어서 메달 따는 게 목표면 메달 따는 게 목표면 역기 들어서 메달을 못 따면 얼마나 낙심할 거 아니는 얘기예요. 그죠? 그 메달 따는 게 목표를 하지 말고 메달 드는 게 이제 뭐죠? 역기 있잖아요. 그 무거운 쇳덩어리를 뭐야? 들어 올리는 것을 뭐 해서 그게 재밌게 그 자체가 재미가 있어야지 스포츠는 재미가 있지 않는 얘기죠. 물론 따면 좋은데 메달 따는 사람보다 못 따는 사람 많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합격이 목표를 하지 마시고 네? 이 공부하는 걸 뭐 삼아서 공부하는 게 재미가 있어서 자체를 즐기면 합격도 자연스럽게 재밌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합격이 목표고 죽으라고 암기하고 억지로 해서 따더라도 과정이 재미가 없으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게 다른 게 아니고 과정을 좀 뭐 하시라? 재밌게 하려면 내가 조금 생각을 하면 돼요. 사실 인생을 삶을 갖다가 어렵고 힘들게 생각하면 진짜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서 뭐야? 재밌게 살면 재밌게 살 수 있잖아요. 자꾸 복잡하게 풀어가지 말고 뭐하라? 단순하게. 단순하게. 자, 지금도 점유란 했습니다. 부동산은 뭘 가지고? 등기 가지고. 동산은? 점유를 가지고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가보세요. 편 가보세요. 186페이지 가보세요. 자, 거기 3편 채권 있죠? 채권 동그라미 하세요. 몇 편? 동그라미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 계약법이 있을 거예요. 그죠? 계약 들어가면 1번부터 14번까지가 있어요. 거기서 매매만 동그라미 하세요. 매매. 색깔 칠했습니까? 또 못 찾는다. 맨 우측에 1, 2, 3번 있고 다시 밑에는 1번부터 몇 번까지가 있다? 14번 중에서 몇 번? 2번. 매매가 있을 겁니다. 매매는 몇 편입니까? 3편이죠. 그러면 지금 편 3가 4편, 5편은 없어요? 왜요?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그러면 지금 1편, 2편, 3편 중에서 지금 뭘 얘기했습니까? 1편. X. X 뭐 얘기했어요, 지금? 아니, 1편에서. 부동산 얘기했어. 뭐 얘기했습니까? 부동산하고 뭐요? 동산 얘기했습니다. 부동산, 동산. 그럼 2편에서는 키워드가 뭐요? 우리 살면서 내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무슨 거? 내 거. 무슨 거? 그러면서 얘기했습니다. 부동산은 뭘 가지고? 이거 내 거다라고 뭐 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동산 거기 가서 말뚝 밟고 내 거다라고 적어놔봐야 의미가 없죠. 어디다가 부동산은 뭐 가지고? 등기를 가지고 알릴 것이고 동산은 현재 갖고 있는 거. 이 법률 용어겠죠. 뭐다? 지금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법률 용어입니다. 부동산, 동산도 무슨 용어? 법률 용어예요. 등기 현미보다 뭐야? 용어예요. 그럼 여러분 공시법 배웠어요? 등기법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은 민법이 있어야지 나오는 과목이에요. 민법 전에서 소유권 취득하려면 뭐 하세요? 등기 하세요로 적어놨죠. 그럼 등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절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다시 만든 거예요. 무슨 법? 부동산 등기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하고 뭐하고도 등기법이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법을 좀 잘 하시면 등기법 공부할 때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하려면은 3편 채권 가서 뭘 해야 돼요? 매매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해서요? 그래서 요거 연습하면 돼.
그러면 자, 1편에 뭐가 있는데 부동산이 있대. 말을 만들어 보세요. 3편 채권 가서 뭐 했어요? 매매했습니다. 2편 물건 소유권 취득해야 되겠죠. 언제? 등기했을 때. 1편 총칙의 동산은 3편 채권 매매했을 때 언제 취득해요? 점유했을 때. 그죠? 그러면 이게 이 3편 매매, 2편 소유권, 1편 부동산이야 동산, 이 차이야. 그러면 이걸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란 말이야. 이게 재산관계요? 가족관계요? 무슨 관계? 재산관계죠. 그러면 이제 187페이지를 펴세요. 188페이지. 188페이지. 자, 거기 이제 드디어 뭐가 나와 있습니까? 매매 계약을 통한 무슨 과정? 물건의 무슨 과정? 소유권 취득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에 몇 편이 있어요? 총칙이 있죠. 총칙은 왼쪽 오른쪽 전체를 뭐 하는 거니까? 총괄하는 거니까 중앙에 뒀습니다. 그러면 좌청령 뭐 있어요? 좌청령 채권이 있고 우백호 뭐가 있는 거예요? 물건이 있다고 보면 되겠죠. 어디 기준 잡으면? 총칙에서 바라본다면 왼쪽이 뭐고요? 물건이고요. 오른쪽이 채권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계속 편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몇 편에 속해 있는지 어떤 용어가 나오면 그 용어가 1편 소속인지 2편 소속인지 3편 소속인지 그것만 계속 연습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절로 실력이 늘 것입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쌓이고 쌓여서 내 몸에 뭐 될 때까지 익숙해질 때까지 즉 의식적으로 얘기하다가 의식적이게 나중에 무의식의 세계로 갔을 때 그때 성적이 오를 것이다. 자, 무의식의 세계하고 의식적 과정이 있죠. 의식적 과정을 되풀이하게 되면 그게 뭐가 된다? 무의식의 세계로 간다. 이해가 안 되는 분을 위해서 다 운전면허증 다 갖고 계세요? 네, 면허증 언제 따셨어요? 몰라, 언제 가장 오래됐어요. 그죠? 면허증 처음에 땄을 때 괜히 기뻤죠. 그럼 처음 운전했을 때가 언제였을까? 따고서 처음 운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운전할 때 이 키를 들고 있는 자체도 뭐예요?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해야 돼. 왜 이 시동 걸려면 어떻게 돼요? 이거 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들어갈 때 어떻게 돼요? 이거. 요즘은 버튼이지만 옛날에는 키 가지고 돌리잖아. 돌릴 때 이게 오토도 아니야. 스틱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기어 또 뭐로 놔야 돼 또? 중류로 놔야 되고 그다음에 뭐 해야 돼요? 브레이크 잡고 뭐 놓아야 돼요? 밟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밟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고 이거 돌리고 그다음에 시동 걸고 이렇게 걸었어. 그럼 터터터터 막 시동 걸렸어. 그다음에 이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먼저 몇 단지 보내야지. 그럼 또 이거 갔다가 이거 집어넣고 이제 갑니다. 좀 지나면 뭔가 차가 이상해. 왜? 속도가 안 나니까. 그렇지. 몇 단 집어넣어야 돼요. 2단 집어넣어야지. 또 밟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모든 과정을 전부 다 뭐하고 있어요? 머릿속에서 생각하면서 하면서 운전대는 어떻게 잡고 있어? 아니, 살살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꽉 잡고 있어. 어깨가 어디 올라가 있어. 이게 정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운전하다가 어디까지 가? 이게 왼쪽으로 못 가니까. 계속 직진해가지고 부산까지 간 사람도 있잖아. 왼쪽, 오른쪽 볼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30분 딱 운전하고 나면 온몸이 뭐야? 땀나고 아파. 왜 그럴까요? 운전하는 모든 과정이 전부 다 머릿속에서 뭐 하고 있기 때문에 의식하면서 운전하니까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뭐가 달려오는데, 아니 여러분들 가끔 보면은
운전하다가 약간 뒤도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특히 고스톱일 때 앞에서 급정 가게 되면 뒤를 약간 봐야 돼. 혹시 뭐가 따라오면, 트럭이 따라오면 뭐야, 이상한 싶으면 비껴가야 돼, 이렇게. 근데 모른다고 나는 서긴 섰는데 뒤 와서 그대로 뭐 해버리면 방어 운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초보는 그런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왜? 안에 들어가는 자체가 전부 다 의식적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온몸이 아파. 근데 지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운전할 때 뭐 의식해요? 아무 생각 없어. 가서 요즘 버튼이지. 버튼 누르고서 뭐야 그냥? 탁 키고 뭐야? 음악 탁 키고 비가 막 내려. 그럼 뭐야? 아, 오늘 와서 커피 한잔 어디 가서 먹을까? 여기 좋은 데 가서. 그리고 음악도 틀고 가면서, 야, 비도 오는데 마음도 쓸쓸하고 뭐 어쩌고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앞뒤 보고 날씨도 보고 다 봐요. 운전하는 거 의식해 안 해요? 무슨 세계에서 한다? 무의식의 세계에서 운전합니다. 그러니까 2시간, 3시간 해도 별로 힘들지가 않아요. 그럼 처음에 뭐 했어요? 의식적 과정을 통해서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무슨 세계로 가 있다? 공부도 그렇게. 처음에는 처음 용어가 나오면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세요. 그럼 의식하고 의식하고 의식하다 보면 나중에 말하지 않아도 무슨 세계에서? 그래야지 문제를 자연스럽게 읽죠. 지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할게요. 그러면 3편 채권 뭐가 테마예요? 매매. 자, 그러면 손가락을 3개 펴세요. 예? 어차피 시험 보면 3개밖에 없잖아요. 엄지가 뭐예요? 총칙. 두 번째가 물건. 세 번째가 채권.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게 기둥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움직이는 거야. 이게 여러분 혹시 이렇게 인형이 있잖아. 인형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춤추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밑에 달아가지고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이게 춤추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총칙 밑에 뭐가 있다? 부동산하고 동산이 있다고 가정해요. 3편 채권에는 뭐가 있다? 아니, 매매가 있다. 2편 물권에는 뭐가 있다? 소유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연습해봐. 총칙에 뭐가 있다? 부동산이 있어. 그럼 3편 채권에 뭘 했어요? 매매를 했다. 그럼 2편 물권에 소유권. 취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 등기. 그러니까 하면서 이거 누르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1편이다, 2편, 이거 누르면 돼. 그러니까 3편 채권에 매매를 해서 1편 총칙의 부동산이라면 2편 물권 소유권 언제? 등기. 3편 채권 매매가 있다. 1편 총칙에 뭐가 있다? 동산이 있어요. 그러면 2편 물권의 소유권 언제? 점유. 네, 점유. 됐어요? 오, 그러면 이제 뭐요? 1교시는 출생, 사망까지 재산관계와 가족관계. 그럼 재산관계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재산은 펴진 거고 가족은 접었잖아요. 그럼 이건 뭐다? 전체 총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2교시는 뭐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엎어. 이렇게 된 걸 엎어. 그럼 총칙 밑에 뭐가 있어요? 부동산, 동산이 있고 채권에는? 매매가 있어. 2편은? 소유권. 그러면 부동산 매매에서 소유권 취득하죠? 이렇게 얘기하지 말란 얘기예요. 반드시 위에다가 뭐야? 편을 붙여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다? 편을 내 편으로 만들 것. 편을 뭐라고요? 내 편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1교시는 뭐 했었고요? 아까 2교시, 뭐, 이거 쓰잖아요. 이거. 이거 쓰잖아요. 이거 돌렸잖아요. 이렇게. 그럼 그거 뭐야? 밑에 뭐가 달려있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만 있다고 가정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 이걸 돌려가면서 움직이면서 내가 밑에 인형을 뭐 한다? 갖고 놀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갖고 놀아. 내가 놀림 당하고 있어. 내가 책을 갖고 놀아야 돼요. 내가 책에 놀림을 당해야 돼요. 갖고 놀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연습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뭐한다? 놀아세요. 아시겠어요?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